카이저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태산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림 성적에서 카미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꽤나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상황에서 카밀도 선피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또 유비빔님을 또 언급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저희가 네. 불리한 상황에서 약간 비벼지면 네, 네. 우리 채팅창에 비빔을 외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럼 치면서 네. 네.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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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오 세트. 이건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정보가 있으니 네. 내는 정보가 카밀. 네. 뭐 바이 같은 챔피언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습 선수들이 한국에서 이제 방송 통해서 할 때는 카이사 상대로 좀 고생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또 이후에 연습과정에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바이 선픽. 바이 같은 경우에는 필, 벤, 필, 뭐, 필까지 나오는. 네네. 좋은 선픽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갔는데, 태산 팀 같은 경우에는 린강철 선수를 필도로 해서 좀 몰아주는 느낌으로 좀 운영을 돌린다고 합니다. 아, 역시 드래곤 그냥 나오네요. 드레이브. 와, 나 장인이야! 네. 네. 감히 드레이븐을 풀어? 네. 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뽑았죠. 그러면서 마오카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림은 그려주었습니다. 드래븐에게 딜각을 만들어주기 위한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일단 네, RTW 라이더 웨이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마오카이도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엄청 선호하는 네. 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S티어더라고요. 네.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묘목을 통해서 이 부시를 안전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 다시 카르마 같은 걸로 하라랑 선수가 좀 세게 갈 거냐 아니면 바이란 같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라칸 같은 거 활용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바이를 뽑은 이상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세라핀. 이즈리얼 세라핀. 네, 노래 한번 불러보겠다. 네. 아이돌 출신. 역시. 네. 네. 아이돌은 아이돌을. 참고로 이 연습할 때도 화라랑 선수가 세라핀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그만큼 자신 있는 픽이나 모를 수 있고. 라디미가 라디미르가 여기서 나오네요. 사실 현재 블라디미르가 선호되는 픽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선호되지는 않는데 네, 블라디미르로 이어지네요. 자, 그리고 레네도 네. 좀 초반에 어쨌든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픽을 조금 더 견제를 하는 느낌이고 탑밴도 어쨌든 알지? W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네요. 그렇죠. 탑밴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탑에 좀 견제가 이 정도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가딕산 선수의 그 챔프 폭 안에 자신 있는 챔프 폭 안에 레넥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스. 네. 잘못된 거. 이건 몰랐지. 네. 비스. 이거 네. 몰랐지. 네. 어차피 안 쓸 건데. 네. 그리고 카직스밴. 리븐까지 이어지네요. 참고 리븐 그쵸 그냥 무난 밴.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그냥 챔피언 자체 티어를 네. 보고 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RTW 입장에서도 태산의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스크림을 거부했던 네. 거절했던 어떤 대가다. 대가를 치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림을 거부했다는 건 그만큼 리스펙트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 잘하기 때문에 네, 스크림 해주는 게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네, 태산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더 어깨 확 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딕산 선수가 이제 남은 챔피언 중에 자신 있는 챔피언은 아트록스와 잭스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무당의 모습을 또 한번 네. 와일드리프트 무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오, 탈론! 공격적이에요. 네. 매콤하게 갑니다. AD 계열을 올려주고 있는. 네. 랭가 장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샤오통 선수가 탈론 좀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랭가나 탈론 같이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암살할 수 있는 느낌의 챔피언을 잘 다뤄주고 있고요. 이게 또 상대가 완전 평타 위주는 아니다 보니까
잭스 픽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드에서 모르가나 라인은 전 클리어를 위해서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소름 끼치면 제가 미드 모르가나는 안 된다라는 채팅을 보고서 딱 보자마자 모르가나가 팍 나왔거든요. 연습 때 모르가나를 네. 좀 썼었던 걸로 봤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앞라인 아, 그러네요. 묵직 단단하게 네. 버티어야겠다. 접을 놓고 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 잭스는 RTW가 가져가게 되네요. 와 이게 오르가나의 블랙쉴드를 통해서 바위가 어느 정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느낌이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좀 문제겠네요. 이런 네. 상황으로 놓고 보면 바위가 들어갔을 때 세라핀이 앙코르로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뭐 적진을 붕괴시킬 수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위에 호응하는 돌진조합 컨셉은 아니에요. 오히려 맞습니다. 바위는 약간 붕뜨고 이즈리얼 모르가나 세르핀의 스킬샷이 중요한 구도가 됐었기 때문에 태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니시로 게임을 한 방에 터뜨린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좀 길게 교전을 끌고 가면서 사거리 싸움을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사거리 본인이 원하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지켜내느냐 싸움이 아주 볼만한 섬 컨트롤이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드라인은 사실 어느 정도 받아먹는 그림 아니면은 클리어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르가나를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이제 정글은 탑쪽 가딕산 선수를 도와서 위쪽에서 좀 이득 보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고요. 그쵸. 그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텀 이즈 세라핀은 나름의 좀 이득을 보고 굴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선수들 어제 경험을 기반으로 긴장도 많이 떨어뜨리고 즐겁게 온전히 경기에 몰입해서 게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선수들은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데 해피인 선수는 사실 어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죠? 첫 경기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긴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두 팀 간의 첫 번째 대결 자 A조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란색 블루 진영이 태산의 진영이 되겠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RTW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블라디미르가 성장하면 분명히 날뛸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초반에 뭐 라인 푸시가 됐든 주도권 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링강철 선수의 바위가 좀 동선을 편하게 본인이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타이밍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히 바텀 쪽은 공격적으로 하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탑의 딜교환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스탄 선수가 최미, 뭐 잭스가 들어있잖아요. 네. 제가 잘 쓰는, 본인이 네. 잘 쓰는 챔피언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해도가 높으니까요, 확실히. 초반은 볼베가 좀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 주도권만 놓고 보면 사실 3라인 다 완전 무결한 플레이 했을 때는 태산 선수들이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확실히 디테일을 살려야 좀 더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방금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라인을 아이고, 빠르게 네. 긁으면서 네. 약간 이득 보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고요. 바텀 쪽. 이거 주기 싫죠? 이 40골드거든요. 그러면서 슬로우까지. 칼로. 네, 버블! 드레이브한테! 이건 주면 안 되는 킬이 초반에 나옵니다.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예, 마법공학 선물 현금 주기도 싫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번개같이 들어오는 마오카이 드레이븐의 한 방에 결국 킬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 이 드레이븐한테 킬을 준다는 건 거기에다가 드레이븐을 자신 있어 하는 선수에게 준다는 건 그렇죠.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정글들은 풀캠은 끝냈습니다. 한번 블라디브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블라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신은 성장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어차피 클리어하고 다른 걸 하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텀에서 만나나요? 광철 선수 뒤쪽에서 대결. 이게 정글의 스타트 동선을
생각을 한다면 네. 네, 결국엔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탈론도 그냥 빠졌네요. 네. 한 타이밍을 탈론이 더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1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 이거는 주면 안 되는 킬이 나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조합을 봤을 때 이즈리얼이 해줘야 되는 딜의 역할이 아 네네네 너무 이제 좀 비중이 좀 커 보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좀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즈리얼도 이즈리얼이고 그리고 줘서는 안 다이브, 되는 다이브? 오 이걸 다이브 정면 너무 웃겨요. 정상들은 도주가 안 되죠. 블라디미르까지 넘어왔는데 이거는 약간은 무리였고요.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이용하는데요, RTW. 바위가 딱 밑정글 돌 타이밍에 네. 칼같이 찔렀습니다. 상대도 그래서 지금 바텀점을 집중적으로 노려주고 있고 그 득점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RTW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숙제, 드레이븐 한번 키워보자 라는 숙제만 있었는데 그 숙제가 풀린 상태죠. 그쵸, 2킬. 이미 2킬. 네. 와. 압도적으로 흘러가고 네. 있고요. 이러면 결국 광철의 첫 공이 너무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오래 찍은 이후에 첫 갱킹. 네. 미드는 모르가나가 자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이득을 만들어주기는 힘들거든요, 애초에 챔피언이. 맞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기댈 거는 바위 쪽밖에 없습니다. 네. 바텀은 조금 힘들어졌고 네. 그렇다면 정말 바위가 어떻게 활약하느냐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빌리언도 과감을 욜로 전갈 하나 정도는 깔 수 있나요? 딱 골드가 딱 골드가 한 방 네. 아, 예. 오히려 좋아요. 네 볼베어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가 선수가 안정적으로 날뛸 수 있는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게 진짜 아쉬울 수 있을 거야. 저, 예, 바이가 결국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아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참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 뭘 어디 리드하는 게 있어야 하지 네. 라는 말이 바이 입장에서 나올 수 있죠. TW 템포 빠릅니다. 자 드래곤 가져갔고 아 이번에 포탑. 태산? 포탑 포탑 가져갑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와 여기까지? 야야야야 깊은데 아니, 깊은데. 그래 탈진. 와 탈진 어떻게 러브샷으로? 이게 지금 상대 위치를 그만큼 파악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드래곤 저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드래곤 먹었으면 너희는 전령 쪽에 있겠지. 그럼 바텀이 비었지. 네. 딱딱 자로 잰 듯한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한 명 집 갔지. 그럼 혼자네. 진짜 잘하는데요, 아시스트. 아마추어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운영적으로 하나를 내주면 둘을 가져오고 있는 RTW. 실제 이렇게 포탑이 소환이 됩니다. 깼네요. 네. 사실 모르가나 쪽에서 또 저런 이득이라도 봐줘야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미드 타워는 미드 1차 타워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쪽은 네. 이제는 미드 1차 유무 덕분에 상대가 조금 더 돌아다니는 데 시간이 우리보다 많이 걸리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죠. 먼저 공격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상대가 공격을 왔을 때 빠르게 읽고 그거를 잘 맞받아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백배치님께서 찍힌다라고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아마도 탑 상황을 말씀하신 게 보겠죠? 네네. 네, 곰은 사람을 찍죠.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먹은 것은 단 한 명이거든요. 드레이븐밖에 안 컸기 때문에 드레이븐 한번 잡아내면은 충분히 골드적으로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바위를 일단 가지고 있긴 하고요. 맞습니다. 다만 역시나 아까 윤진 캐스터도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즈리얼을 저기 두려워해야 되고 드레이븐 역행 제대로 맞았어요. 역행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긴 했는데 터지나요? 터지나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교전에서 광철 살았어요. 요 최선 완벽한 어그로 핑콩 좋았습니다. 네. 야.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네, 저 드레이븐을 한번 잡아낸다면 충분히 골드적으로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역경이 예술로 들어왔는데도 네. 일방적으로 드래븐을 잡고 빠졌습니다. 샤오통까지 끊어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지금 살아나온 게 더 중요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킬, 팀에 너무 귀중한 첫 킬.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철이 만들어냈다는 거. 앙코르 콤보로 드래븐 묶어놓고 이쪽에 샤오통이 오긴 했지만 모르가나까지 합류해주면서 와 모르가나가 예 앞에 딱 막아줬고 이쪽 즉 잡았고 즉 잡았고 네 조금 율로 잡아냈죠. 네 어 해주나요 링강철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시간이 아 지금 해피민 선수가 잡히긴 했는데 그러게요. 상대방 쪽에 시간을 주면 안 되는 챔피언이 몇 있어요. 잭스도 그렇고 블라디미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강철 선수의 템포 좀 더 올릴 필요 있긴 합니다. 자 미드라인 쪽으로 기술 돌리면서 1차 타워를 밀어내고 네. 있습니다. RTW 돈만 갖고 오면 그냥 과감하게 네, 불어버리네요. 마우카이 확실히 GFN 선수가 정말 공격적으로 네. 마오카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후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용 40초 남았는데 현재 전령 쪽이 비어있다 보니까 용 쪽으로 한번 밀치겠죠. 그러면 아, 아 스킬이 지나갔었네요. 그러면서 모르가나가 멀티를 켰고요. 어 이거 이번에 타이밍 좋거든요. 조금만 무리한다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누구 노리나요? 누구 노리나요? 자 누구 노리나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둘 다 노리나요? 네 누구라도 블라디 못 와요. 탈론 못 와요. 이거는 많아요. 앙코르 대박 앙코르 대박 앙코르 대박 앙코르 쫓아가면서 아이 마우카이 어 고르메어는 한 번 더 드래곤 한 번 더 잡았어요. 사람을 찢어 와 거기다 세라핀의 유지력 진짜 와 퇴선? 네, 퇴선. 야, 이거 마오카이까지 됐으면 진짜 대박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오카이 궁극기가 워낙에 잘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득은 발생하진 않았지만 노림수는 확실했죠. 이 용 타이밍에 아, 우리가 불리하니까 용 한타는 약간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무리하는 인원을 잡아보자! 라는 건 확실히 성공을 네. 했습니다. 그걸 잡는 과정에서도 뭐 힘을 조절하거나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쏟아 부었고 네, 그래서 또 킬적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보면서 퀴스코어 4-4 맞췄습니다. 네. 물론 용 스택이나 어느 정도 골드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킬을 맞췄다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전히 RTW 입장에서는 골드도 유리하고 드래곤도 스택을 먹었고 거기다가 후반 점점 이제 가면서 힘이 올라오는 챔피언들도 들고 있고 보인 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쵸. 예, 그래도 태산의 예상 외의 공격력에 분명히 좀 RTW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볼리비아 사랑 어, 이거 역습 역습 좋아요. 이거 역습, 역습 제대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명한명 아, 지금 네, 지원군이 있는데 지원군 오래 왔죠. 지원군이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이 정도로 끌어줄 때 반대편에서 이득을 보든 합류를 빨리 하면서 테러를 끊든 이게 좀 네. 됐었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근데 RTW가 진짜 날카로운 게 태산이 네. 뭉쳐서 바텀 미는 걸 보니까 빠르게 탑을 공략을 해버리는 바람에 말씀해주신 반격을 태산이 할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죠. 네. 그럼에도 바딕산 선수가 워낙에 잘 버텨주면서 약간의 변수가 일어나나? 싶은 장면까지 보긴 했지만 맞죠. 안타깝게도 그런 장면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바텀에 내려와 있는 귤로 잭스가 먼저 라인 클리어를 해주었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잭스 자신이 이제 라인전 구도에서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구시에 숨어서 한 번 더 라인을 민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붙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확실히 RTW의 주요 챔피언들의 성장이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예, 태산 더욱더 좀 집중력 높은 한타 그렇죠.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조금씩 따라가지 못하면 드레이븐 못 말릴 것 같거든요. 네, 드레이븐 그렇게 죽었는데도 골드가 말이야. 혼자 네, 만천 골드를
달성하고 있고. 아, 바이가 많이 따라왔네요. 지금 이즈리얼이랑 지금 코어테만한 차이납니다. 네. 이즈리얼의 성장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확실히 좋은 안타그룹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멀리에서 커킹을 어느 정도 쳐주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합관의 구도 자체가 포킹을 네. 통해서 TS는 이득을 보고 RTW가 그걸 물려고 들어오는 걸 반격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즈리얼한테 어떻게든 돈을 매겨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파밍으로 골드 버는 좀 너무 한계가 있고 킬을 이즈리얼이 먹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합류전까지 생각을 해서 싸우면서도 눈치 네. 보고 있어요. 야 오냐 오냐 누구? 오냐? 야 누구 오냐? 야 너 친구 불렀냐? 너 진짜 1대1 맞지? 진짜지? 본인 친구를 숨기며 네. 자 이즈리얼 미드 좀 잡아놓고 이즈리얼한테 돈 먹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세라핀 앞쪽에서 좀 홀딩 좀 해주고 아 형 딱 그렇게 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라도 다 먹여야 됩니다 이제는. 네, 맞아요. 현재 드래곤 30초. 아 드래곤 타이밍이 압박이겠는데요. 잘 큰 바위가 지금 네. 뭔가 한 건을 산발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는 타이밍인데요. 딜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탱 쪽 올리고 있고 실제로 드래곤 잡는 데는 거의 바위의 딜 비중이 70% 이상인데 형장 잘 해놔서 맞습니다. 그나마 좀 교전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바위와 이제 연계되는 세라핀의 앙코르를 통해서 얼마나 드레이븐을 무력하게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또 한 번의 드래곤을 노래 중에 있는 RTW 세 번째 드래곤입니다. 바위 잡아야 돼요. 넘어왔어요. 자, 바위 바위 바위. 자, 던지면서 던져도 들어갔고 가장 읽고 한 뛰어 누가 빠르죠? 잭슨 누가 지켜줘요? 아니, 진짜 오래 버텼는데 볼레미아가 정말 오래 버티고 있긴 하는요. 이걸 사정하나 모르겠나 모르겠나 한방 들어가질 못해요. 너무 좋은 RTW 이게 뭔가 스킬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나름 TS가 들어가긴 하는데 연계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마오카이 무겁기가 너무 잘 들어가요. 네. 야, 이 용셋을 주고 상대는 지금 3명의 체력이 거의 신라같이 남았었거든요. 네. 못 잡았단 얘기죠 그게. 아... 너무 아쉽네요. 부상도 수술인기가 정말 슬프단 말인거든요. 네 이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이제 또 이카 TX가 등장을 하겠고요. 잭슨은 상대방 진영 쪽에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어, 바위가 먼저 왔네. 다른 볼베도 같이 넘어가면서 여기서 힘껏 싸워봤지만 이즈리얼이 딜을 이제 좀 넣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잭스가 붙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잭스가 워낙에 견제도 잘했고 그리고 모르가나가 실제로 스킬 대박을 내긴 냈는데 아군이 없어요 옆에 이미. 네. 딱 이 기절 걸리는 타이밍에 주변에 아군만 있었더라도 더 좋은 그림이 그렸겠지만 약간 아쉬운 타이밍이 됐고요. 낚싯대를 한번 펼쳤구나 했습니다. 강철 기다리고 탈론 쳐서 오 이거는 잡았어. 아 일단 궁만 뺐네요. 어쨌든 궁은 빠졌다. 네. 궁을 써서 벗어나고 있는 탈론의 모습이고 미드 이제 메카틱스 탑승 해가지고 압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타 나가요. 돌면서 압박하고 미드 오 블리베어 자 잡아낼 수 있나요? 아까 걸어냈어요. 이게 뒤쪽에서도 잡혔거든요. 네, 이게 드래곤을 잡기 때문에 강철 내주면 안 되는데 강철 네. 내줍니다. 블라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무난하게 성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왕귀 네 너무 셉니다. 이 넥서스를 지켜낼 가능성은 네. 사실 없어 보입니다. 파괴되면서 7대 자, RTW가 태산을 잡고 첫 승을 가져갑니다. 잘하네요. 네, 잘해요. RTW 역시 잘하네요. 바텀